안녕하십니까, 밭의 주인입니다. 메르아바 살람 할로. 오늘은 기타 연주 영상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거예요. 뭐예요? 아, 밭의 주인 기타리브 바바끼리. 자, 오랜만에 또 저의 이런 광고 영상을 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기가 막힌 악기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드릴 악기 살짝 스포일러 해드리면, 오늘 악기는요, 이제 기타 입문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기타 얼마짜리 살까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최저가의 그 마진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제가 리뷰한 통기타 중에 아마 최저가, 뭐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악기보다 싼 악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뭐 찾아보면 한두 개쯤 있겠지만 아무튼 이 악기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악기입니다. 우리 콜트사죠. 정말 콜트사 제가 정말 많이 리뷰했었는데요. 악기 정말 기가 막히고 전통적인 브랜드입니다. 거의 국내의 탑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우리 AD810이라는 모델입니다. 현재 뮤지션 마켓에서 7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10만원 중후반 통기타를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보고 좀 깜짝 놀랐고요. 사운드 들어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아, 10만원 중후반대 기타도 이런 사운드가 나오는구나 싶었는데요. 뭐 이따가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중간에도 말씀드릴 거고 영상 후반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번 대표가 설명란을 확인해 보시면요, 이 악기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상한 뭐 보이스피싱 이런 사이트 아니고요, 뮤지엄 마켓 사이트인데요. 할인가만 적용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링크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매하실 때도 꼭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악기 대충만 살펴보면요, 이 악기 모델명이 AD810이잖아요 이 AD의 D가요, 드레드넛 바디입니다. 이런 바디 형태를 드레드넛 바디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드레드넛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거를 드레드넛 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격대를 좀 생각을 해서 탑솔리드는 아닐 것 같고요. 뭐 스프루스 사용됐을 것 같고, 뭐 축구파는 마호가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콜트라는 브랜드를요 상당히 맹신하고요,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참고로 저의 박세주인의 첫 일렉 기타가 우리 콜트 브랜드였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그리고 기타리스트라면 콜트라는 브랜드는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만 보고도 믿고 살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겁니다. 뭐 악기 지금 한번 쳐보면요, 뭐 제가 지금 뭐 훌륭한 연주를 한 거 아닌데 그냥 이 정도의 울림이 나와요. 우리 카메라에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만원 중후반대 이 정도 사운드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가격별 사운드 그 급이라고 하죠, 그 급이 잘못 알고 있었나요? 왜 이렇게 뭐지? 뭐야 이거? 이따가 사운드 샘플 녹음하고 들려드릴 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악기 한번 스펙부터 한번 설명 한번 쭉 드리고요,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콜트 AD810 기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판매가 한번 보시죠. 이게 할인된 가격입니다. 뭐 얼마 차이 안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만큼이라도 할인 받으셔가지고 구매하시면은요 여러분들 개이득. 자, 첫 번째 뮤지션 마켓의 혜택이죠. 우리 15가지의 사은품 드립니다. 그 하나라도 빠짐없이 챙겼으면 좋겠는데요. AD810 합리적인 가격에 탄탄한 성능을 자랑하는 콜트의 가장 전통적인 시리즈입니다. 연주자들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사양으로 출시했습니다. 모든 연주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놀라운 보정성의 특징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졸라게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최저가의 이제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투자하셔야지 정말 좋은 사운드, 괜찮은 사운드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역시나 스프루스 탑 사용되었고요, 스쿠판이죠, 마호가니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저가형 입문용 기타, 초보용 기타에 많이 사용되는 스펙입니다. 그만큼 많이 검증되어 온 거고요,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스펙입니다. 이렇게 색상은 두 가지 있습니다. 약간 검은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색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스펙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악기랑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요 스펙지 두 개 틀어놓고 보면서 아, 요건 요건에 저건 저건에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지까지도 보고 오셨습니다. 자, 기타 가격이 7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부품들은 50만원급의 사양이다. 이런 악기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개조하지 않는 이상 절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타 사실 때 너무 많은 생각하시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따질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일단 요 디자인 보세요. 이 디자인이 어마 내 스타일이야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너무 좋아, 일단 체크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격입니다. 가격대가 17만 9천원이잖아요 나는 이 정도면은 통기타 입문하는데 충분히 쓸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요, 또
또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운드 샘플을 들려드릴 거예요. 지금들에게 쳐볼 거지만 마이크로 녹음한 거 들려드릴 건데요. 들었을 때 와 너무 좋은데? 좋으시면 사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박세준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광고 영상 박기리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이라면요. 또 박세준이 또 믿는 남도 체크하셔가지고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신다? 그러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양이 뭐고 헤드머신이 뭐고 막 줄이 뭐고 다리 복제는 어떻게 됐으면 이 악기는 어디서 만들어졌으며 이 브릿지는 뭐고 피는 뭐고 막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요 기타 못 사세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대충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타 입문하실 때 기타 뭐 다섯 대 사실 거 아니잖아요. 한 대 사시고 오래 쓰실 거니까요 신중한 구매를 하시되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자 요겁니다. 다음 살짝만 쳐보고요 바로 사운드 샘플 빠르빠르게 가보죠. 자 아까 스트로크 쳤는데 살짝만 더 쳐볼게요. 아니면은 뭐 이런 퍼커시 보여주셔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스트로크 때는요 충분히 울려 퍼지면서 울림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핑거링 연주할 때는 상당히 따뜻. 17만 9천원이라는 10만원 중후반대 가격을 가진 기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기대 안 했어요. 제가 사용하는 기타는요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10만원짜리에서 얼마나 대단한 소리가 나겠어. 솔직히 이런 생각으로 많이 악기들을 접하는데요 모르겠고 빨리 제가 마이크로 녹음한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숨이 아닌 마이크로 녹음이 된 소리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녹음하실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기타의 정말 진정한 소리 중에 하나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운드 샘플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샘플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가격 때 이 사운드 진짜 후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카메라 끄면은 이제 기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가끔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 이제 기타를 사려고 하는데요. 20만원대는 조금 부담스럽고 10만원대 제일 싼 거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문의 주시면은요. 저는 AD810, 코에트사의 AD810 무조건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진짜 저가형 기타예요. 제가 저가형 기타라고 리뷰한 영상도 보면은 20만원대, 뭐 30만원대 거의 이런 쪽이었어요. 근데 10만원대 진짜 없던 것 같긴 한데 진짜 이 정도 금액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새 제품으로 살 거야 하시는 분 중에 요 가격대 요 사운드 얼마 없을걸요. 그리고요 제 박기리 영상도 보시면은요 다 이 정도로 이런 폼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하는 영상이 있어요. 마이크도 똑같고 녹음하는 방식 똑같으니까요 한번 20, 30만원대 기타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는요 정말 그 사운드의 갭이 느껴질 수 있지만요 어떤 분한테는
똑같은데? 오히려 요게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드린 말씀인데 정답은 없어요. 뿌리 마음에 들고 박세준이 믿고 있다? 그러면 그냥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가격도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지만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거면 여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확인해보시면요, 이 악기를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거기서 구매를 하셔야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시니까요, 꼭 그 링크에 들어가서 구경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경 구매 죄송합니다. 뭐 이 기타 말고도요, 조금 더 돈 더 써가지고 더 좋은 기타를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박세준이 끼고 받기 정말 많이 해놨습니다. 제 딴에 정말 많이 해놨는데요, 거기서 보고 비교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 악기 사세요가 아니라 다른 악기랑 고민하실 때 후보로 넣어두셔도 충분히 괜찮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타에 관련돼서나 아니면 우리 뮤지션 마켓 사이트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슬슬 영상은 이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리뷰 영상 그리고 강좌 영상, 연주 영상 꾸준히 올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박기리 리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콜트사의 AD810 기타 리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리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굿슈루스 감사합니다.